겁나 이뻐. 와. 나도 유나랑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. 저렇게 주목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지 싶었어. 미친, 그거 임유나 따라하는 거냐? 개웃기네, 존나 못생긴 게. 같은 말할 수도 있지. 수빈아, 가자. 얼, 찐따끼리 우정 쩌네? 짜증나. 이런 애들이랑 같은 취급당하는 거 죽어도 싫었으니까. 그래서 살도 빼고 성형도 했는데 수빈아, 고등학교는 어때? 잘 지내고 있어? 와, 쟤네 진짜 존니다. 쟤네 유명하잖아. 세 명 다 이쁜데 오나리 쟤는 보면 볼수록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왜 너같이 노력도 안 하는 애가 유나랑 친구인 건지 질투가 났어. 그래서 괴롭힌 거였어. 내가 못 가진 것들 다 가진 너가 부러워서. 오나리는 왜 안 와? 수빈아, 말 안 해줬어? 응? 몰라? 얘들아! 체육으로 바뀐 거 왜 말 안 해줬어? 한참 찾았잖아. 단톡방에 공지 올렸는데? 나 못 받았는데. 미안, 너 거기 없지.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줄 수 있어? 그게... 야, 채영은! 뭐해? 밥 먹으러 가자. 오나리랑 왜 얘기해? 너도 따당해. 이따 톡할게. 미안. 솔직히 이 세상에 영원한 우정 같은 게 어딨어. 미안해. 아리야, 울지 마. 네가 울면 나도 운단 말이야. 뭐야, 쟤네. 짜증나. 근데 왜 너네를 볼 때면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건지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. 야, 우리 방학 때 뭐 할래? 우리 집 가서 놀래? 아, 대박이야. 치킨도 시켜. 아, 너무 좋지. 햄버거 안 받은 사람 없지? 이거 버린다. 끝나고 롯데월드 꺼? 개신나. 뭐 입고 갈까? 뭐 입고 가지? 진짜 뭐 입고 가냐? 떨렸다 갔다. 빨리 가자. 짜증나. 틴트 깨졌네. 너 미쳤어? 어? 이제 무시 안 하네. 내 카톡 전화 다 쌩까더니. 너 안 놀아준다고 그러는 거야? 누가 너 따위라. 니들 따위라! 수빈이 또 건드리면 알지? 나리야, 나 뚝배기 잘게. 야, 서미래. 축하한다. 뭔데? 이거 뭔데?
나 잊고 나라. 존는 싫음. 이 위트쟁이. 우리 오늘 유난에 가는 거 맞지? 우리 그거 먹자. 엽떡이랑 핫도그랑 베라랑 또 다 시켜. 오늘 내가 쏘는 거니까. 예! 그런 의미에서 인증샷을. 어? 조무경이다. 우경이는 얼굴이 초가슴만. 아이고 칠칠아. 왜? 미래 사진 찍어줘. 너네 좀 붙어봐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난리야. 부끄러. 예명. 줄었어. 아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저기 나리야. 김수빈 학폭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같이 해줄 수 있을까? 너 당한 거 많잖아. 가서 얘기하면. 너의 양심이 있으면 나리한테 그런 부탁하면 안 되지. 피해자였던 나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하나 없었으면서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? 미안한데 난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모르겠어. 주동자였던 너희들 편 들어주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건 니네가 알아서 해. 씨, 뭐야. 짜증나. 가자. 야, 오나리. 너 왜 내 편 드는 척하냐? 나 단 거 안 먹거든? 내가 먹을 거다. 너랑 말하면 당 떨어져. 야, 나 뭐 하나만 물어보자. 너는 임윤아랑 어떻게 친해진 거야? 걔 철벽 쩌는데 어떻게 너랑만 친해질 수 있었냐고. 너 임윤아 좋아하냐? 아니 그게 아니라 걘 어릴 때부터 내 워너비였다고. 걔랑 친해지고 싶어서 이 학교로 온 건데 너 같은 애랑 다니고. 별 진짜. 야 예쁜 애들이랑 다니는 거? 그거 진짜 거지 같아.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넌 왜 거기 있냐 이런 시선 받고 선물 전달해주느라 비둘기 다 됐어 내가. 근데 이쁘던 말던 걔는 그냥 내 친구잖아. 내가 찌질할 때도 한심할 때도 곁에 있어주는 애들. 너도 그런 친구 한 명쯤은 있을 거 아니야. 와, 김수빈 뒷팀했어? 연예인이냐? 야, 여기 봐봐. 하지 마. 하지 마. 야, 니네. 선생님한테 이른다. 씨발 별게 다 지랄이네. 수빈아 너 괜찮아? 저런 애들 말 무시해. 괜히 너가 예뻐지니까 샘나서 그러는 거야. 야 임주야 됐으니까 꺼져. 쪽팔리니까.
미안해. 왕따를 당했을 때 괴롭힌 애한테 사과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상상하곤 했었다. 그래. 간다. 이제야 모든 게 끝난 것 같이 후련해진 기분이 들었다. 이렇게 으리으리한 집 처음 봐. 유나야, 화장실 급할 땐 어떻게 해? 뛰어가? 너 휠리스 신고 가. 뭐야? 휠리스가 뭔데? 그 있잖아, 신발 바퀴 달린 거. 에이, 신발을 어떻게 바퀴가 달려, 이 뻥쟁아. 우리는 친구의 화려한 겉모습만 볼 수 있을 뿐 혼자 있을 때의 공허함까지 보진 못한다. 아, 내년엔 다 같은 반 됐으면 좋겠다. 그럼 좋겠지만 나 사실 학교 그만둘 것 같아. 어? 데뷔 때문에 더 바빠질 것 같아서. 그래도 시간 나면 꼭 너네 보러 올 거야. 난 취업반 신청했어. 대학보다는 바로 일해보고 싶어서 할머니랑 그렇게 하기로 했어. 유나는? 난 이과로 갈 것 같긴 해. 뭐 각자의 길 가더라도 이렇게 모이면 되는 거니까. 난 시간 많으니까 항상 불러줘. 편집된 장면만 보고 그 사람을 다 안다고 판단해버리는 오만함. 우리는 그렇게 외로워진다. 할머니, 고구마 썩었잖아. 어. 아,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유나야, 생각해봤는데 우리 이전처럼 자주 못 보게 돼도 난 항상 네 옆에 있을 거니까. 나랑 평생 친구해주라. 하지만 아무런 계산 없이 나도 너와 같은 외로움이 있단 걸 보여줄 때 우리의 세계는 달라지게 된다. 당연하지. 임유나 울보다 안 했네. 그러니 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살짝만 용기를 내보자. 당신의 세계도 수빈아 빛나게 될지 모르니까. 지금 어디야? 너 괜찮아? 미안해.
그래 쿨한 너만 다르지 Human is cool enough, human is cool enough 정한 답은 자꾸 왜 또 묻는 거래 You gotta make me alone, you gotta make me alone 난 여기 그대로인데 난 더 높이 올라가 Oh my gosh